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주말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서울 지역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동료들에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성화봉송을 보러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대교에서 출발한 올림픽 성화가 서울 구간의 첫 주자에게 전달됩니다. 2014 소치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 참가해 늦은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박희진 전 국가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첫 번째 주자로 이렇게 뛰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올림픽을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서울 성화봉송에는 시민과 전현직 운동선수, 연예인 등 약 6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첫날에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서장훈 전 농구선수, 정대세 축구선수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현장의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한편 서울 성화봉송 구간에는 정식 코스 외 서울로 7027과 한양도성, 북촌 한옥마을 등이 포함돼 소규모 봉송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도 스파이더 구간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켜서 전 세계의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과 볼거리를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홍대와 신촌, 동대문과 용산에 달린 성화는 서울역을 지나 첫날의 종착지인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는 세종대왕 어가 행렬을 재구성한 특별 성화봉송이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구촌에 약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게 되고 선수 규모나 고위급 인사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정말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민찬 드론 레이서는 세계 최초로 드론이 봉송한 성화를 이어받아 임시 성화대에 올림픽 횃불을 옮겼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우주소녀, B2B 등의 축하 무대를 함께하며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성화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시민들과 서울 곳곳을 누빈 뒤 경기 북부 지역을 지나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